안녕하세요, 슬비예요. 오늘도 공유랑 함께 시작해볼게요. 모기 소리 아니고요. 제가 공유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아, 똑같나? 나가고 싶어? 응? 뭐야? 나갔다 온지몇 시간 안 됐는데 저래가지고 성대모사 하면서 좀 놀려봤어요. 거의 한달 동안 먹은 걸 올리니까 뭐가 많더라고요. 저거 드시지 마세요. 홈플러스 한라봉 케이크인데 드시지 마세요. 요거는 맛있어요. 꿀먹은 도라지 말랭이 무슨 요거 말인가 가끔 아니야? 세 봉지에 한만 원인가? 이거 세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도라지 정과를 좋아해서 그런지 순식간이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김치찜 해 먹으려고 목심 샀는데 아, 요새는 고기값이 너무 올랐죠. 저 때만 해도 세일해서 사 먹을 만 했는데 요즘에 못 먹고 있어요. 김치찜 하기 전에 부어가지고 명이나물이랑 좀 먹고 그 다음에 요거 묵은지찜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저 묵은지찜 밀키트를 한번 사봤는데 맛이 괜찮아가지고 저거를 좀 대용량으로 먹으려고 고기랑 묵은지랑 따로 사가지고 막 해먹었거든요. 저 밀키트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성비는 묵은지랑 고기랑 따로 사서 끓여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요거 유린기는 신제품이라 그냥 사봤어요. 먹지 마세요. 굳이? 굳이? 맛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경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수준이었다. 뭔 건지 또 알아? 공유 영양제. 공유 털이 좀 푸석푸석한 것 같아가지고 영양제를 하나 샀는데 사료처럼 생겼더라고요. 또 홈플러스 장을 봤어요. 돈가스랑 과자는 빠지지 않는 것 같네요. 저 과자 롤브레드 있잖아요. 저게 맛있더라고요. 저 몽쉘 제로는 사지 마세요. 이건 롤브레드인데 이거는 약간 달달하면서 파삭파삭하기도 하고 맛있고요. 이거는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몽쉘은 먹을 그냥 정도는 아닌 것 카카오가 같은데. 질린 걸로. 요 고구마 치즈 돈가스도 세일할 때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 세일 안 하는 가격은 너무 비싸가지고 다시 못 사먹고 있어요. 저 때는 맛있었거든요. 세일을 해줘야 돼, 좀. 이 닭강정도 나쁘지 않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 발왕산 막걸리 제로는요, 사지 마세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올라와봐, 어디 가?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집에서 문을 열어놔서 애들이 탈출했나 봐요. 지금 5월 한달 동안 꽤 많이 유기견을 본것 같아요. 너 엄마 어디 있어? 깨끗한데? 주인 없어? 확실히 집에서 가출한 것 같은 느낌이라 애가 되게 엄마 어디 사교성이 갔어? 좋더라고요. 응? 공유가 싫어하네요. 다리도 아프지? 응? 어디 저 갔을까? 이후로는 안 보인 것 같아서 잘 집에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산책 중에 벚꽃이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이제 다 져가지고 저것도 금방이네요. 공유 귀엽죠? 공유도 상쾌. 햇빛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공유 괜찮아? 눈 아플까 완전 봐 괜찮아? 선캡을 일단 사줬어요. 나갈 때 하고 잘 나와줘. 어울리는 것 알았지? 같기도 하고. 근데 귀여워. 좀 저걸 신었는지 되게 자꾸 털어가지고 몇번못 쓰고 지금은 털지 그냥 마. 아침 예쁘니까. 저녁에 해좀안쓸때 이때 나가는 못 쓰고 걸로 산책하자. 바꿨어요. 알지? 뭐또 언젠간 또 쓰게 되겠죠. 항상 저렇게 마약방석에서 떨어진 채로 있는데 머리가 저렇게 바닥으로 향이 있으면은 피가 쏠리지 않나 싶어요. 저게 편한가 봐요, 공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유 엄마 시도 저렇게 보이? 자기 전에 누워서 지그시 바라보는데 너무 애기 같고 귀여워 죽겠어요. 공유가 유일하게 노는 장난감. 양말. 양말 물고 제가 좀 이렇게 튀겨주면은 이 공유가 약간 흥분된 느낌으로 와서 가끔 놀아주거든요. 튀어봐. 저날은 좀 반응이 살짝 늦은 것 같아요. 저렇게 달려들어야 돼요. 양말 문게 너무 귀여워요.
선캡 쓰고 나왔어요. 운동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잘 놀았는데 저날은 선캡 쓰고 잘 달리네요. 요즘에는 선캡 쓰면은 잘 안 달려가지고 안 쓰고 있는데 어우 저 흔들리는 가빠 약간 부녀회장 같지 않나요? 공유? 귀털이랑 선캡이랑 어울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파마머리 같고 웃겨요. 공유? 공유? 공유 안 뛰어? 응? 이제 덥구나. 확실히 좀 더워져서 그런지 바닥이 있을 때가 많아진 것 같아요. 바닥에 배대고 있으면은 배탈 나는데 요새 자꾸 꾸룩꾸룩거리거든요. 이제 저기 고심하는 사람처럼 나왔는데 저 안에 사료를 넣어놨거든요. 맛있는 사료. 저 공을 굴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자꾸 저걸 뜯고 있더라고요. 공과 저러다 이빨 부러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방법을 안내해 주려고 일어났어요. 뽀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려가지고 먹는 거야. 굴려가지고. 근데 뽀개는 게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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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 굴려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나오지. 씹어 먹는 게 아니야. 이거를 뽀개는 게 아니라 자 굴려봐. 굴려 손으로 굴려 빨리 이렇게 옳지. 아니 그걸 씹어 먹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애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엄마들이 애들 공부 못하면 속상한 거 약간 조금 이해는 가요. 공유 바보네. 거기 하나 떨어졌는데. 공유 거기 있잖아. 안 보여? 눈이 안 좋아졌네. 왜 이거 뭐야. 바닥에 있는 사료도 못 주워먹어서 저 장난감은 못 쓰겠구나 포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유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귀찮아? 앉아가지고 한참 저 공을 보더니 바뀌었어요. 발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날부터는 지 혼자 잘 굴려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줘봐 줘봐 축구하는 것처럼 이제는 발도 안 쓰고 머리를 굴려요. 요즘엔 역시 자율학습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하게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스스로 깨우친 것 같아요. 근데 액션에 비해서 사료가 안 나오네요. 요즘에는 잘 빼먹던데 저 때만 해도 약간 요령을 몰랐나 봐요. 제가 처음으로 묵은지라는 거를 저렇게 통으로 사봤어요. 세일하기도 했지만 저번에 먹은 김치찜이 맛있어가지고 저렇게 대용량으로 한동안 먹었죠. 한동안 계란도 올려서 먹고 저 율무밥이랑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도 장본 건데 아 제가 저 과자에 꽂혔나봐요. 뿌띠파리 저거 매 장볼 때마다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저 짜장면은 그냥 그래요. 드시지 마세요. 저 파기름 맛이 더 맛있어요. 트러플보다. 제가 요즘 기획안이랑 과제랑 이것저것 다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또 영상을 늦게 올려버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좀 꼬박꼬박 올리도록 해볼게요. 근데 또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니까 뭐 하나 쳐내면 하나 또 쌓이고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그리고 또 처음 해보는 일이라 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가지고 영상이 좀 업로드가 들쭉날쭉해졌네요. 그래도 좀 분량은 많이 또 살려놓을게요. 응. 엄마랑 같이 마트 배송 언박싱 해볼까? 응? 이거 먹는 건 줄 알아? 이제 메론이 계절이 왔어. 메론의 계절이 와서 일단 백전 메론 한 두 개 사보고 이거는 공유랑 같이 먹을 고구마 그리고 과자가 너무 땡겨가지고 다 처음 먹어보는 과자인데 키러스 달고나 짱구가 나왔더라고. 달고나 짱구 이건 오이 공유가 무가 맛이 없어져가지고 오이를 샀어요. 이건 오이 줄게. 좀만 기다려. 네. 추억의 엄마 선 파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괜히
세일해가지고 1플러스 1. 요거는 손씻을거 1플러스 1 이것도. 그리고 이거 미스터리 오레오.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 크림치즈 사용한 희망 크림치즈 희망시에 맨날 품절이라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뭐 얼마나 맛있길래 맨날 품절이. 이거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연유크림 샌드 사보고 요거 이거 맛있어서 두 개 샀어요. 1,000원 세일하죠. 그리고 이거는 공유 거. 공유 물에 타줄 한우 사골곰탕. 사골 말고 딴 게 안 들어가가지고 딴 거는 막 마늘이랑 양파 이런 거 들어간 거는 사면 안 돼서 더럽게 됐어요. 그리고 무가 이번에 맛이 없어서 막 색깔도 별로네. 마지막 무가 될 것 같아. 한 개만 샀어요. 공유 뭐 이렇게 왜 그래. 그다음에 어메이징 오트. 이것도 아마 1플러스 1이라 두 개씩 산 것 같아. 이렇게 미스터리 오레오를 좀 궁금해가지고 먹어봐야겠어. 크림이 너라네. 무슨 맛이지? 약간 인절미 맛.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크림이랑 과자랑 따로 먹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콩고물이 조금 느껴지는 듯? 콩가루가 좀. 뭔 맛이야? 뭔 맛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성분표를 보니까 뭐야 이게. 성분표를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 그냥 레시틴 맛인가? 콩가루가 느껴지는 게 레시틴이었나?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그냥 약간 좀 인절미 맛 느낌 나는데.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역시 스테디가 최고인 게 연유 크림 미니 샌드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딱 두 개 먹을 때까지만 맛있고 저거 다섯 개 다 먹으면은 되게 질리더라고요. 질릴 때마다 어메이징 오트 마셔줬어요. 제가 할 거 하다가 공유가 저렇게 뒤로 오면은 저렇게 양말로 놀아줘요.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저렇게 기운을 좀 빼줘야 돼. 아, 맨날 저렇게 스토킹하고 있어요. 제가 뭐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 뭐 하나 맨날 저러고 있어요. 과제하고 있는 건데 털을 또 제가 또 이상하게 밀어놔가지고 얼굴이 좀 웃기게 됐는데 맨날 저 감시하고 있으니까 아, 부담스러워. 낑낑대. 공유 데리고 산책 나왔다가 그 옛날에 공유 물었던 게 있잖아요. 그 미친 게 저 집에 갔더라고요. 저거 오늘 영동이 뭐야? 왜 안 내려가? 공유 왜 이렇게 먹어? 내려갔나? 저렇게 엉덩이를 팡팡팡 쳐주면은 느낌이 아주 잘 져요. 털도 부들부들하고 영양제 때문인지 뭔가 털이 더 부드러워진 느낌? 물을 아주 맛있게 먹네요. 요즘 무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여름 지나면 또 사먹여야죠. 가을 무부터 맛있다니까. 저러고 있을 때는 삐진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됐어? 저 극세사가 더울 텐데 왜 저기 가서 있는지. 저러고 저를 계속 또 보고 있어요. 과제하는 도중에 공유가 없어져서 찾으러 갔는데 저러고 있더라고요. 나가자는 뜻이죠. 저 정도면.
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응? 한창 더울 때 공원 오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유는 덥지도 않은지 저러고 있어요. 공유, 글로 나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콜링 훈련을 엄청 빡세게 시켜놔가지고 미끄럼틀 탈래? 공유는 저렇게 줄을 안 매고 있어도 안전한 편이에요. 먹을 때마다 한이 느껴지는 메론이에요. 아마 수다방 자주 오신 분들은 제가 왜 메론에서 한을 느끼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내 돈으로 사 먹는 메론. 저는 메론 먹고 공유는 오이 줬어요. 오이도 시원한 맛에 먹는지 잘 먹더라고요. 근데 무보다는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먹는 속도가 좀 달라요. 오이 먹는 공유랑 신나게 노는 공유 영상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귀여워. 야, 야무라졌어. 야무라졌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